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함께 의지하며 이 나라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찬양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저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봐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써주세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용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만들어주셨으니 주님께서 실천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사도행전. 복음서를 이어서 사도행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 사도행전의 큰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한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언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서 두 가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이 사도행전이지만 사실은 성령행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실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사도행전을 누가가 쓴 것인데요. 누가복음도 쓰지 않았습니까? 그 누가복음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고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계속 역사하시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역사를 하신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우리의 큰 그림을 그려주는 이 내용입니다. Alright. 성령님께서 그러면은 사도행전 2장에 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실 때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는 장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행전 2장에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임하시고 사도행전 8장에서도 임하시고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역시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리고 하나 더. Alright. 사도행전 2장에서는 어디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셨죠? 예루살렘. 사도행전 8장에서는 어디에서 임하셨을까요? 사마리아. 10장에서는 어디에서 임하셨을까요? 땅 끝에서. 네? 로마 백부장 고넬료 집에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서는 땅 끝까지, 로마서부터 땅 끝까지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무나 잘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이 큰 그림을 여기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신기한 것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베드로로 하여금 반석을 세워 그 위에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특별히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사도행전 2장에서 임하셨을 때 누가 그 자리를 주장하고 인도하고 있었죠? 베드로. 8장 사마리아에서 임하셨을 때 누가 거기에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10장에도 역시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왔을 때 성령님이 그 첫 번째처럼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하늘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맞이하는 그 모습. 얼마나 멋있습니까? 개인적으로 2장, 8장, 10장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통과하면서 읽어보면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Alright. 하나 더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거는 19장에 나옵니다. 근데 19장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 조금 달라요. 거기에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누구였을까요? 네, 바울입니다. 바울. 이제 베드로가 바울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이방인들을 향하는 사도에게 바톤이 넘어가는 그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19장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로마 중심 자리에서 감옥에서이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아무도 말리지 않고 마음껏 복음을 그 땅끝까지의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로마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 사역, 그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큰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작은 문제들을 덮어놓고 이 큰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뛰어가는 하우스와 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특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보세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을 때는 바벨론 시대였는데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방언으로 인하여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께서 또 방언을 허락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펼쳐 나아가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모으는 그 사역이 역사가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바로 거기에 우리가 참여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마음껏 우리는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큰 기회를 주셔서 땅끝까지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의 그 역사에 참여하여 마음을 쓰고 물질을 쓰고 섬김을 바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큰 그림을 우리의 마음에 그려볼 때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너무나 지극히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도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이 큰 사역에 참여하기 어렵게끔 하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사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스려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에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귀한 복음을 이 은혜의 메시지를 땅끝까지 선포한 데에 부족함이 없게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그 역사에 참여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Thank you.
향해 주의